11월 8일 목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시 혈세로 운행 적자를 보전받는 준공영 시내버스 업체가 족벌 경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독립채산제 형태로 가족이 회사를 나누어 경영하면서 인건비를 부당 청구해왔습니다. 인천적십자병원이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강등돼 어제부터 응급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간호사 수급난에서 비롯된 것인데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퇴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어제 인천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시민들의 생활 리듬에도 여파를 미쳤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됐지만 이를 알지 못한 민원인들과 종일 주차 시비가 빚어졌습니다. 안산 서해안권이 해양, 레저, 문화, 생태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반영돼 평택과 안산을 잇는 서해안 항만산업 벨트 조성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가 오는 2020년 안성시 공도읍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38번 국도 안성 평택 구간 교통 체증이 우려됩니다. 평택시가 우회도로 개설을 서두르는 반면 정작 안성시는 뒷짐지고 있습니다. 중국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11월 글로벌 세일 시즌을 맞아 이른바 직구족을 사로잡기 위한 유통업계의 소비자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배송비를 깎아주거나 대규모 온라인 할인 이벤트가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 오늘 아침 최저기온 11도, 낮 최고기온 17도, 그리고 비가 오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 파란 가르네 서쪽 땅끝마을 정서진에서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11월 11일 일요일 아침 서해와 한강을 잇는 환상의 코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 전화 032-452-0191 032-452-0191 정서진 아라뱃길 마라톤을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서구가 함께합니다.